Times. 네, 진짜 오랜만에 텔레 디럭스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아주 독특한 텔레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뭐 색감부터 그러네요. 네, 뭐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텔레하고 조금 결이 다른 느낌의 텔레죠. 오늘은 Fender USA의 킹피쉬 텔레캐스터 디럭스입니다. 선생님 킹피쉬 잘 알고 계시죠? 예, 그 참 덩치가 뭐 어마어마하죠. 네, 되게 젊은입니다. 네네, 99년생입니다. 아, 99년생이니까 한국 나이로 치면은 90, 11, 12, 24시에요 지금. 그 부기몬스터의 최양석 씨가 가서 최양석 기타리스트 가서 만난 게 10대였대. 10대. 아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그 원래 하도 어렸을 때부터 실제로 연주 활동을 했던 경력은 2014년부터니까 99년생이 14년이 뭐 15살, 16살부터 한 거잖아요. 근데 그때부터도 이미 뭐랄까 약간 그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재능이 넘친 블루스의 신성으로 자리를 잡았죠. 네, 처음부터 약간 씬에 등장할 때부터 굉장히 반응이 핫했어요. 그리고 19년도에 이제 데뷔 앨범을 냈으니까 사실은 그때는 이미 충분히 유명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99년도에 앨범을 낸 거. 예. 저기 99년이 아니고 2019년에 앨범을 낸 거고, 2019년에 이제 데뷔 앨범 킹피쉬를 냈는데 뭐 그 이전에 이미 유명한 블루스 아티스트들하고 협연도 많이 했고 공연도 많이 했고 레코딩 세션에 참여도 많이 했었습니다. 킹피쉬는 뭐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은 그 최양석과 부기몬스터의 우리 최양석 형님도 덩치가 상당히 크잖아요. 근데 킹피쉬하고 같이 있으면 상대가 안 되는 수준. 안 그 사진 버리라 그랬어요. 너무 큰 사람들만 꽉 차 있어 먹었어. 그래서 정말 그 정도로 체격이 크다. 네. 그래서 이 킹피쉬는 좀 비비킹을 좀 떠올리게 하고. 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블루스의 신성, 비비킹의 현신, 미국 최양석. 미국 최양석. 네, 아, 미국 그렇죠. 최양석 이런 느낌. 아. 그 스케일이 좀 다르죠. 그거 뭐 욕일 수도 있어요. 예. 미국 최양석이요? 우리 항석이 형이 왜요? 미국 가면은 최양석 정도는 날씬한 축에 속해요. 항석이 형 작던데 미국 가니까. 작아 작아 작아. 일단 키가 작더라고요. 그렇군요. 187이래요. 최양석이. 아 그래요? 네. 정말 큰 사람이 정말 많구나. 정말 큰 사람이에요. 네. 네. 그렇군요. 예. 진욱이 이렇게 발로 차면 진욱이 날아가잖아. 근데 미국 감 작아. 작아. 킹피쉬 옆에 있으면 애기야. 예. 애기야. 그렇습니다. 킹피쉬는 크리스톤 킹피쉬 잉그램. 크리스톤 잉그램이구나. 네, 킹, 그렇습니다. 왜 킹피쉬 어디서 영감을 얻어서 킹피쉬라 그랬을까? 이 킹피쉬라는 게 그 스승이 빌 페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시트콤의 에이머스 앤 앤디 쇼라는 시트콤이 있는데 거기에 나온 킹피쉬의 캐릭터를 이제 별명으로 지어준 거라고 해요. 그게 어떤 캐릭터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네. 그렇게 누가 지어준 거라고 합니다. 킹피쉬. 왕생선. 왕생선 그 멋있어요. 킹피쉬 하면 킹피쉬. 딱 탁 알아들을 수 있고 아 그 큰 사람 네 그렇죠 킹피쉬 바로 딱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닉네임이죠. 킹피쉬. 네. 요즘은 뭐 그런 거 많더라고요. 닉네임 뭐 쓰시는데 우리 뭐 이누 씨는 저거 안 쓰세요? 이렇게 뭐 필명이라든지 이런 거? 네 뭐 딱히 없습니다. 그냥 이누. 근데 그 뭐 학원에 등록하려고 기타 배우러 왔는데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그러니까 본명을 얘기해드릴까요? 예명을 얘기해드릴까요? 그러더라고요. 요즘 문화가 그렇군요. 예, 그런 게 있대요. 예, 저는 킹피쉬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등록을 하는 거군요. 예명이 되게 멋있었는데 무슨 놀라 뭐였는데 예명이 참 멋있었습니다. 놀라? 예, 무슨 놀라라고 뭐, NOL. 그래놀라? 예, 그래놀라 같이. 켈로그를 많이 드시나 봐요. 그런 느낌으로. 아. 예, 그 놀라라고 했는데. 선생님 뭐 그런 뭐 애칭 없으십니까? 저는 없고 그냥 그 자꾸 우리 이게 십몇 년 됐잖아요. 예. 병호쌤. 맞아. 병호쌤 자체가 닉네임이지. 네. 그리고 이렇게 조진웅 닮았다는 사람이 많아. 아, 맞아. 조진웅 닮았다는 얘기 요새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그 사람이 날 닮은 거라니까. 내가 10살이나 많은데. 아. 그렇죠. 선생님은 병호 선생님까지, 쌤까지가 그냥 굳어 있어요. 닉네임으로. 병씨의 호쌤이야 이름이. 미스터 병. 호쌤. 네, 네. 호쌤. 아, 좋습니다. 호쌤 병. 네. 아, 처음 알았어요. 네. 이렇게 또 짝짝 붙는 닉네임들이 있죠. 킹피쉬도 정말 잘 지은 닉네임인 것 같습니다. 자, 블루스의 신성 킹피쉬의 텔레캐스터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349만 9천 원이고요. 오늘은 좀 재미있는 라인업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조지 해리슨 시그니처 리미티드 에디션인데 이것도 스트라토캐스터인데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락키 스트라토캐스터 369만
29,000원. 그 다음 시간에는 팬더 재팬의 말도 안 되는 또 스트라토캐스터가 하나 기다리고 있으니 기대를 해주시고요. 네. 일단 오늘 킹피쉬 테일부터 보겠습니다. 349,900원, 메이드 인 USA. 전장 99.5cm, 무게는 3.60kg, 두께는 45+1mm, 12프레트 뒷둘레는 78mm입니다. 바디의 엘도에 글로스 우레탄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로스티드 메이플렉에 V쉐입 사틴 우레탄 피니쉬 들어가 있어요. 팬더 스타일, 빈티지 스타일 헤드머신에 본너 42.8mm고요. 슬라브 로즈우드입니다. 로즈우드가 두껍게 들어가 있어요. 어우, 그러네 진짜. 슬라브네. 슬라브가 보이실는지 모르겠네. 아주 두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지팡공률 반지름 305mm, 스케일 길이는 648mm, 프렛은 21, 미디어 점퍼 프렛, 커스텀 킹피쉬 험버커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네, 나 지금 볼륨, 알았네 이거. 브릿지랑 이거 있는 거. 그러게요. 2볼륨 2톤, 3웨이 픽업 셀렉터고 어저스토매틱, 앵커드 테일피스와 함께 마치 깁슨인 것 같은 잠깐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구멍이 안 뚫렸구나 뒤에. 네. 하드테일이군요. 그렇습니다. 야, 스탑바가. 스탑바 테일피스가 있었네. 앵커드 테일피스. 여기만 보면 깁슨인데. 맞아요. 여기만 거기만 보면 깁슨. 네. 네. 그래서 팬더 깁슨이 공존하는 그런 기타 같은 느낌이 들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스펙을 살펴봤고요. 뭐 이거 뭐 슬라브 얘기가 나왔으니까 뭐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슬라브 말고 여러분도 이렇게 이제 캡 형태로 이렇게 쌓여져 있는 로즈드가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밑에는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로즈드 양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겠죠. 이게 예전에 조금 더 그 빈티지한 느낌의 조금 더 오래된 접합 방식이고요. 그리고 이제 60년대로 넘어오면서 이렇게 네, 이렇게 가공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소리를 들어볼 텐데 팬더 트윈 리볼브고요. 프론트 픽업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디럭스는 부들부들한 소리가 나죠. 이게 제일 트래블릭한 소리예요. 아, 그렇군요. 네. 마샬로 복습해 보겠습니다. 톤을 줄이면 어떻게 될까? 톤 줄인 상태. 이거 험버커 맞긴 맞군요. 센터. 굿. 자, 주얼리스트 넣어갖고 끈적끈적하게. 참 부드럽네. 레드라. 레드락이니까 이제 이게 일본에서 되게 인기 많은 모델이잖아요. 디럭스. 그러니까 뭐 펑크락 같은 거 그렇죠. 하시는 분들 이거 끼고 이제 험버커 두 개 레드락 잘 어울립니다. 어우, 시원하다. 와,
좋아요 기타가. 매일 시원시원하네. 요즘 약간 그 보라색 기타 나오면 약간 이상하게 보라색 기타들이 다 좋아하죠. 좋아. 검증된 네. 컬러. 네, 보라색. 마샬 게인. 점잖고 좋네요. 네. 그 뭔가 락킹한 게 되게 네. 풍성하게 락킹한 느낌이 있잖아요. 예, 맞아요. 네. 넓게 대하고 네. 진짜 와이드 레인지네. 그렇습니다. 밴드는 와이드레인지 험버커도 험버커니까 네. 이펙트 빨도 좋고 여러모로 좋네요. 그렇습니다. 풍성한 느낌의 그런 락킹한 지금까지 이제 보라들이 다 뭐 금보라, 은보라, 보라, 흑보라, 보라. 갈보라, 뭐 눈보라 다 나왔잖아요. 예. 얘는 왕보라로 하겠습니다. 왕보라로 하겠습니다. 킹보라. 네, 킹보라. 예, 킹보라니까. 킹퍼플. 네. 오. 왕보라. 자 그러면 킹핏이라고 써있어. 야 멋있다 이거. 좋습니다. 네, 블루스의 신성인만큼 반주도 당연히 블루스로 한번 해봐야 되겠죠. 듀얼리스트와 딜레이만 놓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킹병호의 연주 잘 들어봤습니다. 항성이한테 전화할 걸 그랬네. 항성 형 와서 한번 했어도 괜찮을 것 같네요. 네. 좋습니다. 미국 최양성 네. 블루스의 신성 비비킹의 현신 네, 잘 들어봤습니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치는 걸 보니까 이게 지금 되게 두껍게 해요. 넥감이 되게 두껍거든요. 근데 이걸 뭐 떡 주물듯이 주물르니까 킹 핑거 드리겠습니다. 킹 핑거. 아 좋습니다. 네. 저는 정말로 이미지 자체가 기타도 그렇고 사운드도 그렇고 연주자도 그렇고 정말로 그 가장 거대한 느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장 큰 어류를 이제 한줄평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네. 고래상어.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킹 오브 피시죠. 네. 고래상어. 네. 가장 거대하면서 네. 가장 영리하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 기타리스트의 독보적인 어떤 이미지인 것 같아요. 가장 크고 잘하는 사람. 네.
좋습니다. 뭐 아직까지도 나이가 24살밖에 안 됐으니까 오. 앞으로 위대해질 날들만 남은 예, 장래가 기대되는 그런 기타리스트 킹피쉬. 그래도 좀 너무 쪘으니까 좀 건강하게 좀 오래 가셔야 되는데. 네, 좀 건강 관리 좀 하시면서 오래오래 잘 연주해 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뭐 정말 비비킹의 현신에서 또 제2의 비비킹을 넘어서 그렇죠. 본인이 또 위대한 킹피쉬라는 기타리스트로 잘 매김할 수 있도록 80까지 활동하려면 아직 50년도 더 남았으니까 50년을 더 쳐야 되니까 저거 건강하셔야 됩니다. 네, 열심히 킹피쉬. 건강 잘 챙기면서 활동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3, 가성비 15, 편의성 15, 디자인 16. 저는 사운드 32, 가성비 14, 편의성 15, 디자인 16. 총점 77점, 평균 점수는 78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킹피쉬의 텔레캐스터 디럭스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진짜 충격의 디자인. 야, 저거. 와, 이게 뭐 약간 조카가 저렇게 해놓은 것 같기도 하고, 같기도 하고 네. 네, 대단한 디자이너가 저렇게 해놓은 것 같기도 하고 하고요. 그 중간 어딘가에 네. 그 감성을 가지고 있는 아주 충격적인 디자인의 조지 해리슨의 Rocky Stratocaster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복합을 해냈네요. 네, 이건 진짜 오늘 좀 재밌어요. 오늘 네. 아주 오늘은 핵이야 핵. 리뷰에는 재밌는 기타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비주얼적으로는 원탑이라고 할 만합니다. 네, 조지 해리슨 Rocky 기대해 주시고요.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